공 따냈습니다. 패스 연결. 중앙 쪽에서 오른쪽 열어줍니다. 이예은 크로스 올라갑니다. 헤더! 유영아가 곧바로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. 이제 스코어는 1-1. 네, 정말 이 와 그대로 되갚아주듯이 크로스에 이은 멋진 헤더골. 그렇죠. 네, 유영아 선수 지난 맞대결에서 유영아 선수가 해트트릭을 달성하면서 4-2 대역전승을 거뒀거든요. 네. 정말 그 장면을 다시 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시켰습니다. 유영아 선수가 지난 라운드 서울시청과의 지난 2라운드 맞대결에서도 굉장한 경쟁을 보여줬는데 곧바로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. 네, 그리고 이제 지난 맞대결에서 또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뭔가 이 첫 득점 세종스포츠토토에서 나왔고요. 그렇죠. 서울시청이 이것에 이제 반격을 하면서 유영아 선수가 이제